보다는 이렇게 와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와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아침에 제가 컴퓨터 당연하죠. 제 1회 신들이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셨죠. 저희 어머님은 뭐 모든 어머님들이 다 그렇지만 걱정이 되게 많으신 분이고요. 특히 자식 어머님들이 다 그렇잖아요. 어머니 하면 이 영화랑 상관없이 그냥 되게 부모한테 못했다는 생각, 그런 것만 들어요. 사실은 불효 뭐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고. 액션하면 3초 정도 거기 머물다가 동선은 똑같이 오세요. 근데 끝에 오셔서 손 보실 필요 없죠. 끝에 와서 몸 둘러보시면 제가 음악 사인 주면은 춤 시작되는 거예요. 네. 병원 생활도 많이 했고 그렇기 때문에 거진아 어머니가 더 좀 그 힘드셨고 또 저한테서 어떤 그런 측은한 마음도 있을 것이고. 엄마는 여성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종류로서 얘기가 되거든요. 강요되는 것도 있을 거고 체득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도 있을 텐데. 제 첫 영화고 하니까 뭐 얘가 이제 지나가는 행인 일리나 뭐 하겠거니 대사 뭐 한 마디 두 마디 있거니 뭐 이런. 근데 이제 나중에 별 기대 안 하시고 극장 가서 보셨나 봐요. 보셨는데 의외로 뭐 대사도 많고 뭐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세네 번을 보셨다는 얘기도 있고. 엄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여쭤봤는데 10배, 100배 더 하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별거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한 10초, 한 15초 하다가 그 다음에 이거 나왔을 때 이렇게 하고서 딴 거 몸을 너무 돌지 말고 비교적 카메라 향해서 가만히 있는 채로 잠깐만 있어요. 정말 엄마 대드린 게 없어서 요즘에 엄마가 흰머리가 너무 많이 나셔가지고 참 네 죄송하고 또 입시철이라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너무 감사하고. 너 똥개 아니지? 널 먹을 순 없어. 뭐 이런 그런 류의 얘기를 계속 하는. 마더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한 배우 때문에 구상하게 된 스토리고요. 스토리 이전에 배우가 먼저 있었고 제가 어릴 때부터 쭉 봐왔던 김혜자 선생님을 저분과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대신 한다면 뭔가 파격적인 걸 하고 싶다. 늘 하던 어머니 이상이 아니라. 그래서 저분과 영화를 찍는다면 어떤 스토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가 순간적으로 나오게 됐는데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순간적으로 나왔어요. 그 발상했던 최초의 순간 같은 기억이 잘 안 나요. 2003-4년경이었던 것만 기억이 나고요. 영화의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들이나 초중반의 이런 요소들은 되게 많이 바뀌었지만 시나리오를 몇 년간 쓰면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영화의 클라이막스나 결말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는
2004년 처음 떠올랐을 때부터 그대로 확고하게 있었고 그게 그냥 최종 완성된 영화까지 그대로 온 것 같아요. 액션! 우주가! 그때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자기도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자기 와이프가 이런 집에서 살고 싶어 한다 그래서 봉준호 씨 이제 얼마든지 이런 집 지어서 살면 되잖아요. 그런 얘기했던 거 그리고 영화 내용은 그 다음에 했던가 뭐 자흑은 그건 자세히 생각나잖아요. 뭐 그런 얘기였어요. 잊어버릴만 하면 감독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안부 묻고 그 다음에 내가 연극도 하고 그러면 구경도 오고 끝나고 나서 차도 마시고 뭐 그러면서 이제 영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2004년이니까 지금 몇 년이에요? 4, 5, 6, 7, 8, 9, 거의 작년에 이거 찍었으니까 올 4년 동안 나한테 그 엄마를 주입시킨 거예요. 그 마더의 그 혜자라는 역을 나한테 이렇게 책은 안 줬지만 이 얘기를 통해서 그 내가 그 마더가 되게 해줬어요. 너 괜찮냐고 이렇게 세울 때 그때 미선 씨 나온 거야 열고 괜찮아. 열고서 어머나 왜들 이래? 높이다 할 때 너가 아이씨 엄마 됐어. 아이씨 누가 할 때 절로 진태 쪽으로 뛰어가니까 좀 쫓아가요. 그런데 보니까 손에 피나고 있거든. 그러니까 쫓아가서 갈 때 이렇게 붙잡는 거야. 잠깐 어머니. 붙잡으면 카시에. 응? 친구는 털 달린 거 같다. 아, 저거는 아니, 버스 의상이 아니야. 아, 난. 1300m 이동했습니다. 오늘 이동 거리는 1.3km. 그리고 확인한 느낌. 지금 새삼 발견한 게 아니라 아까부터 그런 생각으로 와서 잡았죠. 거봐 아줌마 꺼져나라는 뉘앙스가 그런 게 약간 들었다. 확인한 거. 꺼잖아. 사실 자기 어머니가 제일 먼저 떠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사실 뭐 객지에서 오랫동안 생활했고 지금 뭐 사실은 고향에 있었던 시간보다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훨씬 많아. 30년 이상. 그래서 집에도 못 내려가고 사실은 시골에서 부모님은 계시지만 옆에 있지 못하는 이미 생활은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약간의 그리움과 불효, 항상 죄송하다는 것만 떠오르는 거죠, 저한테는. 이 김치는 맛있게 생겼다. 그 자식 그런 곳에 사고를 쳤네. 여고생을 때려죽였네. 아, 진짜. 정말 여고생 때려죽였어. 기억은 하지도 마. 진태기는 근본부터가 틀려먹었네. 응? 종자부터. 진태를 좋아하나 봐, 선생님. 어떻게 해? 종자부터가 날 샜다고 그러는데. 좋아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 남자로서 좀 사귀고 싶나 봐. 아이, 돌았나 봐, 진짜. 좋아해서 아들 친구를? 네? 나중에 우통벗고 만나서. 어머, 걔 글로 몰고 가, 괜히. 진태 가슴털이 막 선생님 얼굴 막 스치고 가고 막 이런 거. 근데 가슴털에 여자가 그렇게 좋아하나? 난 그건 모르겠지. 그 잔다고 할 때 있잖아요. 자야 돼, 뭐. 어? 잤단 봐? 누구야, 누구 할 때. 지득이야 하도. 그렇지, 아, 그렇게. 하긴 뭘 파, 뭐. 하긴 뭐, 땅을 왜 파? 아, 씨, 돌이고 뭐야. 걔하고 놀지 마. 어떤 하나의 소재나 스토리를 가지고 의미나 뭐 느낌들을
확대시켜 나가는 영화들을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그 뭐 살인 사건이 있고 뭐 마을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결국 그 엄마와 아들 그 중심부를 향해서 계속 돌진해 들어가는 그래서 태풍의 어떤 눈 또는 뭐 태양이 있으면 그 핵 뭐 그런 되게 본질을 향해서 가운데를 향해서 계속 돌진하는 느낌으로 찍었었어요. 산업화 측면에서 상업 영화를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 지향점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혹은 뭐 가끔은 이제 직접적으로 들이대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거는 저예산으로 예술 영화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분들도 계셨고 하지만 그거는 아니에요. 잘못된 판단이고요. 이 영화는 100% 상업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안에서의 예술적인 부분이랄지 어떤 영화적인 퀄리티적인 측면이랄지 이런 것들을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상승 부분으로 이제 끌어내서 작업을 기획을 하고 준비를 자, 오케이. 했죠. 자, 카메라 바꿔주세요. 감독님 막 좋으셨는데 멤버 분들은 뭐 아직도 이렇게 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 계셨지만 대다수는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지 않아서 어쨌든 기획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들은 이제 안 하게끔 반응들은 해주시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벽에 어떤 이미지가 이제 꽂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뭐 로케이션을 사실 찾아도 되고 어떤 방류벽이어도 되고 사실은 세트 옆에다가 놓고 찍어도 되고 근데 그것을 꼭 군산에 가서 그 벽을 설치하고 찍으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아마 처음 작업했을 때는 왜 그러실까? 굉장히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이게 회차도 더 늘어나고 이제 동선도 복잡해지는데 왜 그러실까?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질문하진 않아요. 네, 분명히 내면적인 자기만의 질서와 오더가 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죠 지금. 여기를 살짝 놓으시면은 여기 나가는 아니, 거거든요. 지금 모양이 지금 나왔대요? 네, 지금 이쪽에서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걸로 선호를 조절하셔야 돼요. 네. 약간 비틀면서 있잖아요. 너무 팍 열면 확 세게 나가거든요. 네. 이 정도가 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시나리오 그리고 또 감독님 또 상대 배우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제 연기 정말 인생에 있어서 이 작품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정말 있었고 그리고 이런 기회가 언제 또 다시 올까 그래서 이 작품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작품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쌍화 좀 줘. 마지막으로 좀 먹어야 되는 거. 내가 일부러 다 쏟았지 또. 한 번. 예, 바닥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뭐 콜라 줄까? 아니. 아니 다 했는데 뭐 낭비에 콜라 온 것도 쓰리 위에 들어. 그래서. 맨하탄 가는 버스 타는 거고. 예, 이제 물도 좀 먹고 가. 늦으면 안 돼. 버스는 이미 갔으니까 혼잣말. 소리 지르는 내용인데 말은 혼잣말. 그렇지, 이렇게 일찍 가야 돼. 네, 다시요. 네, 그 정도. 네, 늦지 마. 늦지 마. 나 혼자 빨리 와. 지금은 약간 너무 슬프죠, 그죠? 저 사진 좀 찍을까? 서서 보내요 어디로 엄마
아, 예, 아주 좋았어요. 행인 없는 게 훨 낫다. 혼자 하시는 게 낫네. 네. 처음에 이제 좀 마더 영화 촬영 끝나고요. 끝나고 이제 저 엄마 저 영화 찍었어요. 그러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제 엄마는 제 첫 영화고 하니까 뭐 얘가 이제 지나가는 행인 일리나 뭐 하겠거니 대사 뭐 한 마디 두 마디 있거니 뭐 이런. 근데 이제 나중에 별 기대 안 하시고 극장 가서 보셨나 봐요. 보셨는데 의외로 뭐 대사도 많고 뭐 많이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세네 번을 보셨다는 얘기도 있고 뭐 아무튼 동네 아주머니들 다 끌고 가셔가지고 보셨다는 얘기도 있고. 예, 뭐 그렇습니다. 요 물 보이는 만큼 시간이 흘렀겠지 뭐 반대로. 나도 잘 모르겠어 거리는. 보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좀 더. 이 아이가 일로 갈까? 아니 하나 더 붙이면 되니까요. 다리 예쁘다. 남자가 싫으니. 남자가 싫으니? 어디 가니? 컷. 거기 움직이기가 되게 자연스럽고 순진하고 또 지방스러운 강원도 정선에서 자랐지만 그런 면이 있어서 참 매력적이었고 영화 속의 도준 역할과 잘 맞고 그런 상태에서 출발을 했는데 작업을 해보니까 몰랐던 면을 알게 된 것이 또 엄청난 그 승부기질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별로 표시를 안 내요. 겉으로 항상 이렇게 순둥이처럼 그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사실은 승부근성이 대단한 친구여서 예, 그거를 점점 깨닫게 되면서 되게 놀랐어요. 우리 남자 친구를 보고 왜 웃으시는 거예요 지금? 네, 상태가. 골프장에서 다 보셨으면서 세상을. 아, 온 좀 더 하잖아요 지금 술까지 먹은 거라. 술 그렇지 술 취해서 그렇지. 처음에 이제 제가 배우분들을 만나면 직접 사진을 찍어보고 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 혜자쌤 사진 찍었던 것과 또 원빈군 사진 이렇게 보니까 눈이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히 엄마와 아들 설명할 필요 없이 두 사람의 정면 얼굴을 나란히 보면 자, 좋았어요. 딱 붙여볼게요. 엄마와 아들 같은 거예요. 눈빛이 되게 비슷하고 그래서 원빈 씨 직접 처음 만난 게 2008년 1월 달이었던가요? 제가 시나리오 쓰러 가기 출발하기 바로 전날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때 기억이 생생하게 나네요. 그래서 그때 처음 실제 얼굴을 봤는데 되게 순진무구하고 정말 시골 청년 같은 느낌도 있고 더군다나 혜자쌤의 눈빛과 너무 비슷하고 그래서 되게 좋은 인상을 받았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그렇게 만나고 시나리오를 쓰러 가서 쓰면서 제 대사에도 그런 걸 막 느끼게 됐어요. 뭐 엄마랑 눈이 어떻다는 등 영화를 보시면 할래? 술 한 잔 그냥 퉁 나가는데 귀여워져. 너무 귀여우면 또 이상해. 너무 애교스럽게 되면 그게 안 돼. 그냥 이렇게 오빠랑 한번 할래? 술 한 잔. 남자랑 싫은 거야? 남자가 싫니? 너무 멋있어. 플레이. 아무 생각이 없어 보여. 그러면은 그 그러니까 성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애가 막 그래서 더 정말 끝이. 저보다 일단 강하시고 엄마는 항상 자식보다 강하니까 저도 지금 이제 세 살 된 아들을 두고 있지만 자식 앞에서는 힘이 나거든요. 힘이 없다가도 생기는 게 자식 사랑, 그게 엄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보면 지금까지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적인 사랑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뭐 항상 고맙고 감사하고 효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들고. 이렇게 많다 사람들이. 쫙 그 시간. 아이 그 집은 고기가 별로라니까. 선임자나 누가 한 명 이렇게 애들한테 지시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모드로 해주고 다 끝난 사건이에요. 중얼중얼 하고 계십니다. 거기 잘 맞춰봐 한번.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 어디 봐요? 마네킹 보나? 조는 분도 있던데. 조는 분은 좋고
부끄러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리얼리즘에 대한 제 철학이나 입장이 뭐 정리된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뭐 어디까지가 리얼리즘이고 어디까지가 판타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리얼리즘을 별로 추구하고 뭐 그걸 잘 모르기도 할 뿐더러 그걸 실사 안다고 해도 리얼리즘을 별로 추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리얼리티, 리얼리즘이 아니라 리얼러티에 대한 흥미나 관심은 있습니다. 표면적이고 외향적인 것일지라도 그런 이상한 한국적 리얼러티를 묘사할 때 느끼는 제 개인적인 재미나 흥분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만이 보여주는 이상한 리얼러티 같은 것들. 분명 현실적, 따지고 보면 현실적인 건데 왜 이렇게 얼핏 딱 보기에는 기괴하고 이상하고 서리얼하게 느껴질까? 그렇게 느끼셨다면 저로서는 기쁩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저는 그렇게 어색하면서도 불편한 조합, 그게 영화의 프레임 속에 한 대 충돌되면서 같이 나오는 거를 좋아합니다. 마더에서도 당연히 한국의 한국적인 로케이션이고 다 실제 한국에서 찍었으니까요. 다 그냥 팔도강산에 있는 어느 한 장소일 뿐인데 실제로는 그러니까 영화에서 보여지기에는 되게 독특하고 유니크하게 또한 이상한 이미지로서 기억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저로서는 그게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런 느낌을 많이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재문 너무 세게 때린 것 같은데 이번에. 네, 준비하겠습니다. 억지로 세게 안 걸렸어. 자 이렇게 썼는데 멀리 보려면 이렇게 하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서. 지랄 하네 그러고. 대사 좀 센 걸로. 이제 아이 새끼야. 재문 난 다 잘 좋은 사람이야. 좋은 형사야. 좋은 형사. 재문은 그냥 지금 이 상황 자체를 되게 쪽팔려 하면 돼. 쪽 이렇게 하다가 테이프 치워. 테이프 뒤로 감으라고. 다 찍혔어. 그렇게 해서 노출 세면 설정되면. 나도 맛있으면 한 잔 이렇게 해야 이제 이게 좀 아저씨 알바생 저희 엄마 아빠께서 제가 이 길을 택한 거에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저희 아빠 노래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노래도 잘하시고 그래서 많이 밀어주시고 남들이 되게 부러워해요. 막 저랑 같은 길을 하는 친구들 보면 대부분 부모님이 반대하거나 혼자 막 알바해서 돈 벌어서 하거나 근데 저는 정말 좋은 환경에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시면서 하니까 정말 좋은 환경에서 연기하고 있죠. 옆면, 이쪽 옆면 보이는. 네, 제 집입니다. 월세 15만 원짜리. 어떤 연유에서 여기까지 굴러들어오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너무 진태랑 잘 어울리는 집인 것 같고 아, 미술감독님 짱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내일 마무리 잘하고 진태 집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몸은 멀어지고 있지만 온 오감이 다 저 저놈의 새끼가 잠에서 깨면 어떡하나 그거에 쫙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온 척수가. 특히 이제 젊은 연출자들하고 하다 보면은 워낙 김혜자 선생님 그 뭐 그 실제로도 그렇지만 이제 연기의 여신으로서 이렇게 항상
대접을 받으시기 때문에 뭐 감독들이 너무 이렇게 아 선생님은 하시고 우리는 박수치면서 본다 너무 이런 식이 되는 게 참 싫고 자기를 극한까지 밀어붙여 달라 자기를 좀 힘들게 해달라 그 말씀하시길래 저는 아주 좋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가지 정도만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보시면서 어떻게 놓아지 쫙쫙 오시다가 이번에 안 나올 거라고 문 확 열렸을 때 한번 보세요 거기 여기를 동작을 약간 더 야단스럽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신호 받으시면 그냥 확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신호 받아서 문이 열리면은 신호 받으시면은 싹 보고 하면서 네. 하나 둘 여기 나오는 느낌도 되게 좋았고요 보시면서 나오니까 근데 이제 문 닫을 때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문 닫을 때 되게 조심스럽게 1cm씩 싹 하셔야 되는데 그냥 확 당겨버리셨거든요 이게 네, 좀 긴장감이 깨지고요 그 사람은 천재 같아요 너무나도 굉장히 번뜩이는 걸 발견해요 근데도 또 어떤 때는 또 애 같고 그냥 개구장이 남자에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되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약간 움츠려들 때도 있고 그 천재적인 사람의 특징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확 돌아보시고 연결 동작으로 바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난 진태가 안 나와갖고 액션 끼끼딱 하고 요거를 최대한 좁게 여세요 요 좁은 틈새에 머리를 끼우세요 눈동자를 착착 흰자가 휘번득 번쩍 근데 일단 선입견은 버려도 될 정도로 워낙에 이 고수들끼리의 어떤 그 현란한 칼부림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김현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일단 그분의 어떤 경륜이랄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최대치로 해주시면서도 동시에 감독에 대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감독을 전적으로 또 믿고 따라주시면서 연기자의 어떤 그 한계점, 임계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어떤 배우들의 연기 디렉션의 최고점에 있는 봉준호 감독과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칼싸움하고 있는데 옆에서 조율을 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그 이분들께서 다른 그 파트도 다 거의 마찬가지였는데 서로 신뢰도가 있기 때문에 작품이 굉장히 수월했어요. 사실은 워낙에 고수들이다 보니까 그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대화를 하지 않고 이미 할 만큼 대화를 많이 충분히 이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서로 이렇게 눈치로서도 아, 저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있구나 내가 어떤 걸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맞춰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편했어요 옆에서 같이 진행을 하기에 제가 이제 들어가서 분쟁이 생겼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해야 되거나 하는 문제는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정도로 고수들은 한 차원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느낄 수 있었던 작업이었죠. 좋은데. 파스는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이거 좋아요. 식사하죠. 오케이입니다. 식사하겠습니다. 발바닥 아프고 뼈도 아프잖아요. 따끔따끔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발바닥이 약한 사람이라서. 약하시잖아요. 이 마드를 되게 아날로그적으로 찍고 싶다. DI 디지털 작업을 하지 않고 그래서 리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옛날 영화에 썼던 지금은 많이 쓰지 않는 그 아나모픽 렌즈 이렇게 쉽게 해서 압축 영상인데 렌즈에서 옵티컬적으로 필름에 압축해서 되고 그 다음에 극장에서 그걸 피는 방식인 옛날 영화 이렇게 길쭉한 화면처럼 되는 이게 많이 쓰이지는 않는 렌즈인데 좀 클래식한 느낌도 있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이제 인물들 이렇게 마드 시나리오 봤을 때도 그랬지만 본 감독하고 이렇게 의논하는 중에 클로즈업들 특히 이제 인물의 감정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 가까이 가서
인물을 촬영해야 되는데 이제 각 렌즈가 가지고 있는 그 거리라는 게 최단 거리 같은 것들이 이 호크 렌즈가 되게 가까이 근접 촬영에 포커스가 다 맞아지는 아주 특이한 그 최단 거리를 가지고 있어서 그게 인물의 저 클로즈업에서 표현하는데 디테일한 어떤 인물의 심리를 표현하는데 눈동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좋지 않을까 하고 그럼 테스트를 거쳐서 그 렌즈를 쓰게 된 거죠. 두 가지 컨셉일 것 같습니다. 진태를 볼 때는 약간 아 어떻게 이런 거고 물이 퍼질 때는 완전히 아까 그 벌레가 허벅지로 싹 올라오는 그 예. 예, 그런 찌그 어떻게 하는 이거고. 액션. 거신자. 컷. 이번 것도 포커스로 볼까? 이게 그러니까 피가 안 돼. 이거 너무 뽀록 난다 이거는. 요 다음 샷에서 어깨 맹겨 나오는데 적당히 끝면 그 센터 아래 정도로 계속 지나가는 게 제일 좋잖아. 선생님 중간에 한번 돌아보시죠. 돌아봤을 때 쫓아오라는 거. 스타트 정도 땡겨야 됩니다. 그 발전차 쪽으로 한 10m 정도 같은 거 하고요. 지방을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서 정말 많은 어머니들을 만나잖아요. 어떤 시장, 뭐 이렇게 모든 공공 장소 여러 여자분들 만나는데 거의 똑같은 차림을 하고 있어요. 우리 혜자처럼 이렇게 이제 뭔가 꽃무늬가 막 이렇게 시장에 파는 다 비슷한 옷인데 이 고운 꽃무늬들과 달리 얼굴에는 이제 어쨌든 이 세상과 같이 막 힘겹게 싸워가는 얼굴들도 읽을 수 있고. 또 이 고운 꽃무늬는 다 이제 어떤 생활의 흔적들로 인해서 뭐 이렇게 많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다 비슷하게 보이는 이 한국의 엄마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이기 전에 이 여자들은 되게 이렇게 무엇으로 사는가? 아버지나 아빠, 그러니까 남자는 뭐 특별히 엄마로서 불리는 그런 것과는 달리 그냥 하나의 남성으로서 평가가 되고 불려지는 게 많은데 엄마는 여성과는 굉장히 다른 어떤 종류로서 얘기가 되거든요. 강요되는 것도 있을 거고 체득해서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게 참 굉장한 굴레잖아요. 저희들은 이제 이거 변기 잡고 브루스 친다 그래요.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변기 잡고 브루스 친다고 술취해들 네. 이렇게 잡게 돼요 이상하게 이렇게. 왜 그러냐 잡게 되더라고 항상 뭐. 네. 토하면 이제 막 눈물이 핑 돌잖아요. 어이쿠 어이쿠 저놈의 새끼 왜 이렇게 이상한 새끼가 날샌 종자가 왔어. 왜 이렇게 늦었어? 많이 마셨네? 그러면은? 아니 너 어쩐 밥은? 벽을 막 그냥 여기서. 짧게 너 아니 어쩐 일로 밥은? 밥은 그러면은? 밥? 밥? 그러면은 요 다음 9번 샷에서? 아니 먹었나 해서
그러면은 네가 어머니 요새 많이 힘들지? 약간 위로할 것처럼. 어머니 요새 많이 힘들지? 형아요. 네? 그래도 그랬지. 응? 그래도 그랬지. 18. 족같이 섭섭하네. 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4,300. 어머나 그러지 마. 무서워 죽겠어 진짜. 나쁜 가사 이런 느낌이라고. 또 중앙으로 돌아. 그냥 거기 포즈 두지 말고 얼른 갈까요? 진태현아가 죽을 죄를 졌다.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이거 약간 요건 그거예요. 네. 이제 찌리리릭 오그라들면서 그냥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죽을 죄를 졌다. 진태 불러요. 진태현아가 죽을 죄를 졌다. 진태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진태현아가 죽을 죄를 졌다. 그 봉준호 감독이요. 연출을 할 때 이제 레디, 고, 액션, 그 다음에 오케이, NG를 할 때 한 번도 NG라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아, 좋습니다. 두 번만 더 가면 될 것 같아요. 아, 80%까지는 온 것 같습니다. 아, 해저스임은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 20번째 끌고 가요. 이런 용어가 있어요. 다 다르게. 절대 스태프들을 지치게 안 해요. 왜 다시 찍는지 또 명확히 가르쳐줘요. 자기가 찍고자 하는 것에 대한 완벽한 장악과 그것이 오케이에 들어올 때까지의 집요함을 봉 감독은 보여줬고요. 말이라도 고맙네. 그건 그렇고 씨발 존나게 섭섭해.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분위기로? 위자료는 아주 좋더라. 그 본색이 확 나오. 액션. 밥? 밥 먹으려고 했더니 왔어. 말이라고 고맙네. 그건 그렇고 씨발 존나게 섭섭하네.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죽을 줄 알았다. 됐고 위자료로 한 500만 해줘요. 한 철로다가. 답답하네 정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빨리 와봐. 일할 때가 아니래. 이거 봐. 이거 누구야? 추성훈. 추성훈. 봤어? 추성구. 캐릭터가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진태 캐릭터가 시골 애기 때문에 도시 남자들처럼 이렇게 얄쌍하고 예쁜 근육이 있으면 안 된다는 감독님의 또 명령이 떨어져서 아 이거를 뿔리느라고 야식을 엄청 먹었음. 자. 슛으로 한번 돌진해볼까요? 봉 감독님? 한번 이런 버전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봤다 저렇게 돼봤다가 뭐 그걸 그분은 내가 즐겼다고 생각. 어떤 때는 그게 재밌기도 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아 이런 점이 좋구나 이렇게 하니까 또 이런 점이 좋구나. 그거 나중에 이제 그거를 조합하는 건 감독의 몫이니까. 즐겼다는 표현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대개가 두려움 같은 거. 이게 어떻게 보여질까 내가 하는 연기가. 이게 최대치일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참 많이 하면서 했어요. 내가 생각이 많았구나. 당연하지 엄마. 지금 도준이가 이 짝이 났는데 내가 걔 친구잖아. 아이, 안 되겠다. 거짓말. 아, 좋아. 에휴, 놀랍지 않아? 아니야? 괜찮아. 앞에 가져갔어. 한 번만 더. 이 짝이 났는데 내가 걔 친구잖아. 고맙다, 진짜. 울지 마. 지금 울고 자빠지고 할 때 아니야. 또. 이 양반은 변호사 사무실 가서 뭐라 그랬는지 아니? 진태계는 도준이 친구인데 빨리 조사를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아주 정말.
정말 비인간적인 얘기를 했지. 근데 너는 반대로 이제 친구인데? 내 친구가 갑자기 나서. 그런 줄도 모르고. 느낌이 그렇다 이거죠. 마지막 지금 물고 자빠지고 할 때 아니야. 또. 원래 살인이라는 게 하면서 찍이런데요 이동했을 때는 중간에 좀 너무 많이 거칠어진 것 같아서 조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경찰 얘기할게요. 자, 오케이입니다. 아. 말이라도 고맙네. 식사 너무 수고하시네. 지금은 먹고 싶어. 도준이 같은 사람이죠. 보면은 속상하고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사랑스럽고 그렇겠죠. 제가 엄마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어머니 말씀 들어보면 지금까지 30년 키우시면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들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미워도 예쁘고 예뻐도 예쁘고 늘 사랑스럽고. 폐가 같은 경우도 결국 관객이 혜자와 같이 사건의 전개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혜자가 사는 공간이 아니더라도 혜자의 시선들과 같이 이 영화를 보기 때문에 창밖으로 보여지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의 이미지나 그런 것들도 뭐 창과 창을 통해서 나눠지는 내부와 외부이지만 그 창에도 사실 이제 나름대로는 뭐 모기장, 뜯어진 모기장, 그리고 이제 뭐 온풍을 위해서 가로막은 비닐, 그리고 그 철제 뭐라 그러지 프레임들, 뭐 여러 가지 나뭇가지들, 썩은 나뭇가지들, 거미줄 그래가지고 굉장히 레어를 나름대로는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심리적인 상태들과 같이 계속 레이어를 만들어서 보여주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사건들이 훨씬 더 모호하면서도 어떤 내부 안에서 작용하는 그런 그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현관 지날 때만 좀 빨리 가시면 돼요. 여기 안 보이는 구간이잖아요. 네, 여기서만 빨리 가셔야 되는데 여기 상황이 좀 불편하니까. 네, 꺼질 뻔했었나요? 이거 탁 잡은 게 노출이 돼서 그게 좀 예, 분위기가 좀 흐트러져가지고 그러면서 이거 큰일 났네. 다시 쓸 수도 없고 안 보일 때 딱 쓰면 상관없을 텐데. 예, 맞아요. 씌워드릴게요. 그 특히 그 비 오는 날 이제 사건 그 옥상에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쫙 병풍처럼 이렇게 원형극장 같은 느낌으로 관객들이 보는 그런 장소가 사실 대한민국에 거의 없어요. 이렇게 있긴 있는데 이제 그게 도시에 있는 것들이고 이 영화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건 되게 없는 사람도 이렇게 약간 좀 허름한 산동네 같은 느낌인데 그 산동네 찾으려고 정말 울릉도까지 갔던 거죠. 결국에는 부산에서 이제 찾았었는데 그 장소도 원래는 거기 이제 공간이 별로 없었어. 그러다가 막 이렇게 미술팀하고 상의를 하다가 좁은 밭 같은 공간을 찾아내서 거기서 아마 그래서 미술하고 이런 것들이 협의가 돼서 거기 공간에다가 세트를 짓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콘티를 정리하고 적을 했던 게 아닙니다. 자, 김 선생님. 네, 축하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건물 옥상을 안 지었지만 그 옥상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신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 장면도 부산까지 내려가서 실제 카메라하고 렌즈를 가지고 가서 그 미술이 세트를 짓기 전에 화각과 그 공간의 거리감 같은 것들을 미리 그 다 찍어서 그리고 필름으로 확인했던 그리고 밤장면까지 사실은 그런 테스트를 아무도 하지 않는데 저는 되게 고맙게 회사와 프로듀스도 그렇고 감독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이걸 지원해 줘서 그래서 좀 더 시간 현장에서 나중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았나. 약간 난간에서 약간 떨어지셔서 예 손을 난간에 얹으시면서 몸을 약간 예 그런 느낌입니다. 타이밍은 다 좋았어요. 타이밍은 완벽했어. 보여드릴게요. 뒷부분은 좋았어요. 저쪽 벽 짚으시니까 아주 좋네요. 얼굴이 되게 길 때 여기서 노출이다고 말했어요. 힘 빠졌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힘내서. 네. 그 항상 절박한 얼굴이 딱 보이셨는데 이번에 여기서는 완전히 안 보이지 않아요. 예. 넋이 나간 신 얼굴이 아주. 아이씨. 고개 다 노출이 돼버렸네. 뒤에는 완벽했어요. 네. 아까는 앞에 쪽이 완벽했고. 섞어서 편집한 거예요. 아, 일부러 꼭 많이 숙이셔야 될 필요는 없어요. 네, 알았어요. 표정만 그 원래 그 느낌이 있으면 일부러 안 숙여도 됩니다. 근데요, 육체적으로 힘든 건 배우가 힘들지 않아요. 정신적으로 표현이 안 될 때가 힘들지 육체적인 건 좀 피곤하다 뿐이죠. 근데 뛰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 뛰느냐 그런 건 물론 있죠. 있지만은 뛰는 거는 다리가 좀 아플 뿐이지 뭐가 내가 표현하고 싶은데 안 됐을 때가 이제 괴롭죠. 뛰는 건 약간 뭐 저녁 때 다리 아프고 뭐 그런 건 괜찮고 비 맞고 뭐 이렇게 봐라 저렇게 봐 할 때 감독도 카메라 앞에서요 같이 비 맞으면서 나를 보세요. 그리고 자기도 비 맞고 서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나 혼자만 맞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그 비 맞고 이런 건 하나도 그 힘든 거에 저는 안 들어가요.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잖아요. 너무 숨이 차고 힘들다는 것과 빨리 이거를 보고 싶다는 것 두 개잖아요. 그거를 약간 술 찬 거를 약간 줄이고 보고 싶은 걸 좀. 특히나 이게 양쪽에 있으시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자연스럽게 살짝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몸부터 모이면 되겠네. 오케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미끄러기 딱 고르자는데 이번에 완벽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게 모자가 딱 확 내려와서 이렇게 공간이 안 보여.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진짜. 저쪽이에요. 네, 여기입니다. 선생님 여기입니다.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갖고 싶은 전기 기타가 있었는데 그 기타를 이제 그 어머니가 선물을 해주셨어요. 전기 기타를. 근데 그 저한테는 어떤 그 대목이 기억에 남냐면은 또 대학 가면은 이걸 사줄게라는 그런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이걸 사준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그거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저한테는 굉장히 너무 큰 의미죠. 그 선물을 받았다고 그래서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얘기인데 어떤 그런 그 지금 생각해봐도 어머니가 어떤 그 저에 대한 배려가 너무 물론 어머니도 다 그렇지만 저한테는 특히 그런 지금 생각해보면 뭐 좀 인터뷰하다 보니까는 좀 방관하셨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다섯 살 때 맞지? 엄마 그 바카스에 농약 타가지고 나 매겼잖아. 내가 언제 도준이를 미워해요? 어머, 괜히 싼 붙이네? 응? 얘가 이렇게 이상한 짓을 자꾸 하고. 그거 아실만한 분이가 참. 꼭 지혜비 닮아가. 저는요 변신 이런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얼만큼 그 역할을 공감 가게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 겉모습이 틀려 보인다.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눈이 내가 봐도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거 보고 사람들은 굉장히 격렬한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변신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게 변신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 엄마에 몰두했을 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엄마는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그런 걸 하는 거지. 전 뭐 그게 변신 이런 거에 대한 그런 건 별로 신경 안 써요. 컷. 미끄러지셨네요. 김현생님을 촬영 전에 몇 번 뵀죠. 그리고 전 드라마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김현생님 나왔던 작품들은 거의 다 본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의심이 있었어요. 40년간 연기를 해오신 분, 그것도 드라마를 많이 해오신 분, 그분에게 새로운 얼굴이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의혹을 저는 사실 버리지 못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분에게는 새로운 얼굴이 있었어요. 그 새로운 얼굴을 끌어내기 위한 봉준호 감독의 집요한 노력도 대단히 중요했던 것 같고 그것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의 노력과 의지는 정말 대단했어요. 본인을 완전히 버리고 바꿔서 연기를 하고 싶다라는 선생님의 의지와 그것에 대한 정확한 디렉션 그 두 가지의 조화가 어쩌면 이 영화에 완성시키는 데 키포인트가 아니었나. 선생님의 연기나 선생님이 어떠한 그 심정으로 끌어가실 때 관객이 거기에 동화되고 완벽하게 감정이입이 안 된다면 이 영화는 완벽한 실패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김혜자 선생님을 감독님도 끌어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것을 끌어내기 위해서 모든 공간과 조건을 거기다 맞췄고 스태프들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 선생님도 대단히 어떤 체력적으로는 되게 힘드셨겠지만
선생님 스스로도 만족한 연기 나올 때 즐거움을 봤을 때도 저희도 또한 아 역시 좋은 연기자는 어떠한 그 감독을 만나서 연기를 하냐에 따라서 그 잠재력, 본인도 몰랐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서 나오는구나. 그리고 그 잠재력이 끌어서 나왔을 때의 어떠한 공유되는 지점, 이런 것들이 관객에게도 충분히 공감이 되지 않겠나. 이런 선생님의 어떤 연기의 끝은 아니겠지만 연기의 놀라운 승화를 다시 한번 본 것 같아서 저는 되게 기뻤습니다. 너 무슨 생각하냐, 아가야? 뭘 구경하는데? 감사했던 것은 편안한 조건은 당연히 원하시는데 화려한 조건은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이 여기가 지역적으로 불편하다. 그거 다 감수하면서 다니셨어요. 지방마다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팬들이 있었거든요. 얼마든지 더 편한 조건을 요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태프들과 똑같이 가시려는 선생님의 자세가 그것이 이 영화 속에 녹아들려는 선생님의 마음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희들이 거꾸로 선생님의 체력과 정신력에 거꾸로 따라간 점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숙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저희가 지방철에 많아서 때로는 좀 불편할 숙소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저 아프리카에서는 땅바닥에 자는 적도 많습니다. 여전사 그러면 이번엔 좀 부드러운 표정으로 만나게 부드럽지만 걸음걸이도 부드럽게 해주세요. 걸음 막 이런데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난 막 그래야지. 부드러워지. 부드러운 표정으로 부드럽게 그렇게 하려고. 네, 손 총 쏠까 말까 이런 소리 느껴. 아까보단 부드러웠지? 아까보다는 부드럽긴 한데. 그렇다고 떠나면 안 되잖아. 네. 모니터 쪽으로 잡고. 나도 안 만났어. 우리 엄마 뭐. 고생 많이 해가지고 아들 둘 낳고서 윤도준 같은 윤도준이 어머니 같은 이런 생 고생들을 어머니도 뭐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사회생활 경험 안 해보신 게 없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시고 결국 지금은 이제 젊었을 때는 이제 교회도 열심히 나가셨는데 지금은 스님이 돼가지고 지금은 절에서 그 신계사라고 경북 울진의 그 조그만 절에 계십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시죠. 발가락이 오므러지는데. 되게 큰 영감을 줬었던 어떤 그 TV 클립이 있었어요. 네. 되게 어두운 에피소드인데 몇 년 전이었더라. 정확히 기억나자면 몇 년 전에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그 어떤 나이든 노모의 80대 노모의 인터뷰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60대 남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연변이나 중국에서 8세나 9세, 10세 또래 되는 여자애를 자꾸 입양을 하는 거예요. 입양해서 한 1년, 2년 데리고 있다가 파양한다 그러죠. 입양에 반대. 파양한다 그래서 다시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내치는 거죠. 입양했다가 파양하고 입양했다 파양하고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무슨 이렇게 성적인 놀이개로 성추행을 했던 거예요. 폭행까지는 아닌데 아이를 성적 놀이개 삼아서 되게 참 추악한 사건인데 근데 그 되게 조그만 그 다세대 무슨 반지하에 살면서 그런 짓을 한 건데 이제 웃긴 것이 그 집에 같이 그 80대 노모가 같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집에 그 근데 그 노모를 이제 그 모자이크 처리하고 음성 변조를 해서 그 취재진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엄마가 노모가
그 인터뷰가 참 너무 섬찟하면서도 되게 웃기고 슬프고 그랬는데 그 자기 아들을 미친 듯이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호 정도가 아니라 그 연변에서 왔던 입양되어 왔던 여자애들을 욕을 하더라고요. 원색적인 단어를 쓰면서 우리 아들이 세상에 그렇게 착한 애가 없는데 어? 이 천하에 오갈 데 없는 어? 연변의 그 어린 것들을 어? 걷어가지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했는데 이 천하의 썩을 환양년들이 어? 그 은혜도 모르고 우리 아들을 어? 누명을 씌워가지고 뭐 말해서 막 그 아홉 살 난 애들을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원색적인 막 쌍욕을 되게 충격적이었거든요. 아마 그 분명히 알 것이라고 아들이 어떤 것을 했는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도 정말 아들이 그랬다는 거를 아들이 결백하다고 믿는 건지 아니면은 아들이 한 짓은 다 뻔히 아는데 이게 기자가 와 있고 인터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만약에 그게 연기라면 그건 정말 오스카 여우조연상감인데 그 너무나 원색적인 그 막 감정이 실려서 그 입양되는 그 어린애들을 죄 없는 애들을 막 원색적인 욕을 퍼부었거든요. 육신 먹은 자기 아들을 변호하면서 되게 충격적인 부티지였어요. 저것이 엄마인가? 그러니까 도덕적인 뭐 선과 악의 문제를 떠나서 엄마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가? 육신 먹은 아들을 그걸 변호하기 위해서 자기도 여자인데 여자인데 여성인데 저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바보 같은 새끼. 되게 무서워. 저것도 그냥 모성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면 저건 그냥 우리가 돌을 던지면 되는 건가? 비난하면 되는 건가? 되게 복잡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 그게 어떤 최초의 스토리나 이 영화의 어떤 도덕적인 주제나 딜레마라든가 그런 거에. 되게 추악한 사건이었지만 되게 많은 추악한 사건이었고 충격적인 인터뷰였지만 되게 많은 영감을 줬었던 것 같아요. 뭐 그것조차 모성이라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런 면이 있었어요. 그 인터뷰를 봤던 것이 저희는 되게 예, 이 영화의 어떤 가장 큰 영감을 줬던 어떤 사건이냐면 그것이었던 것 같아요. 예. 너나 알아? 너나 알아? 정상인이 술 취했다는 느낌을 하는 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나 아냐고. 지금도 가방 맸을 때가 약간 맞으려고 기다리는 것 같아. 그 맞을 때 말이야. 맞을 때 이제 참. 20번 맞은 것 같은데. 막 신경질이 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막 이렇게 어? 짜증이 팍 나기도 하고. 아씨, 야씨, 이쪽으로. 등을 이렇게 들면 오히려 엉덩이가 붙여서 아플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안 들어질까 봐. 역시. 이런 상황이 돼서 미안해. 꼭 이런 걸 찍고 싶진 않았는데 반드시 찍어야만 되거든. 부탁할게. 아니. 자, 첫 번째 샷의 목표는 여기서 스타트해서 아정이 발이 한 칸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컷이에요, 첫 번째. 하나 돌릴 걸 그랬다니라면. 세울게요. 잡아주세요. 야, 돌맞고 수능 보고 유저 빠지고 참 너 고생한다. 잠깐만 다리 다시 뽑아. 조심해 미끄러져. 와 끝났다. 수고했어 오늘. 잘 먹더니 살살 찍었어.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였는데. 자 이제 첫 비신을. 어이구 이뻐라 잘했어.
거짓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비록 선의의 거짓말이었긴 해도 거짓말을 많이, 어머니 워낙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안심시켜드리려고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또 그걸 또 부모들은 누구나 다 알게 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어느 시점부터 눈치채시니까 나중에는 진짜를 얘기해도 되려 잘 안 믿으시려 하는, 너 엄마 걱정 안 하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 지금 사실 되게 힘들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게 많으시죠. 악순환이죠 뭐. 이 영화는 하도 오래전부터 얘기를 해갖고 내가 이거 한다 그럴 때 나는 벌써 찍어서 상영까지 다 끝난 것 같아요. 이걸 다 지금 하자 그러는 것 같아 그랬다고 감독한테요. 너무 일찍 얘기를 해갖고. 근데 감독이 그때 그랬어요. 자기가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엄마라는 이 자기 속에서 숙성하기를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서 참 그 말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 원래 사실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한테. 근데 그간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기회가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기회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끔 제가 시나리오도 썼고요. 이 스토리나 스토리를 만들 때부터 그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장이 펼쳐졌기 때문에 사실 혜자 선생님께서도 그거를 오랜 시간, 오랜 세월 아마 기다리시거나 원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마치 그 오랜 시간 어항 속에 있다가 갑자기 바다에 풀려난 물고기처럼 마음껏 몸부림을 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자고 가면 대환영. 네, 대환영으로 바꿀게요. 되게 귀여우시다. 네. 자고 가면 대환영. 자고 가면 대환영. 자고 가면 웰컴. 자고 가면 대환영. 그러고서 딱 일어나시면서 웰컴 투 마이 월드. 얘기 쭉 하자. 아침에 너랑 같이 눈을 뜨고 싶다. 이런 얘기죠. 싸 하면서 놀래는 느낌도 좀 있거든요. 네. 놀래는 것보다는 좀 아무래도 얘기해주세요. 네. 침 안 아프게 놔드릴게. 얘기해주세요. 침 안 아프게 놔드릴게. 지금 얼굴은 약간 모든 얘기가 마무리되는 느낌 좀 있거든요. 근데 와, 싹 싸늘해지면서도 얘기를 듣고 싶은 이제 시작되는 느낌. 가볼게요. 끝에 약간 더 힘을 줘서 해보세요. 그 살인사건 듣고 나서. 앞에는 좋고요. 그 거의 안 웃으신 그 느낌대로 가고요. 가죠. 살인사건. 컷. 시선 유지하고 한번 해볼게요. 알았어. 침 안 아프게 놔드릴게. 왜 얼마 전에 동네 난리 한번 났었잖아. 살인사건. 컷. 아주 쉬운 것처럼 하는데 사실은 어떤 때는 너무 어려웠어요. 도저히 이걸 어떻게 표현하란 말인가. 그런 것도 몇 개 있었어요, 몇 번.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해,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은 나도 모르니까 그건 배우가 하는 거잖아요. 이래. 근데 보통 사람하고는 이 구조가 틀린 것 같아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진짠가? 뻥 거짓말인가? 뭐 이런 혼란스러움만 살짝 더 얹어주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는 형사가 그랬는데. 이름은 재문이야. 씨.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감정이나 상태가 오락가락할 것 같아. 예. 반말로 팍 그랬다가 아니야. 쳤다가 한 번씩이라 잘못 본 거. 그랬다가 다시 또 예민원이 돼서 예. 한 번씩이라 잘못 보신 걸 거예요. 근데 말은 다 급할 것 같아. 근데 자기가 범인이 아니라고 그 피난한다는 소문이 수사 전부 다 다시 한다고. 탱크 19. 저도 이제 한국 국민들이 다 그렇듯이 저도 어릴 때부터 늘 브라운관에서 김혜자 선생님을 보다가 이번엔 같이 작업을 하게 돼서 비록 제가 카메라 뒤에 있긴 하지만 감독이라서 직접 육안으로 김혜자 선생님 연기와 이런 것들을 신들린 연기를 하는 모습을 그 마치 가수로 따지면 라이브 공연에 가서 보듯이 예, 여러분들은 이제 스크린에서 보시겠지만 저는 실제로 봤기 때문에 예, 그게 뭐 감독의 특권이라고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저로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짜릿한 경험이었고요. 현장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항상 많이 해주기를 원하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도 같이 시나리오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의견 교환을 많이 하고 시나리오에 대한 해석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현장에 가서 또 바꾸거나 한 것도 많고요. 현장에서 새로운 컨셉트나 아예 여기는 우리가 다르게 해석을 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 또는 여기서 완전히 목소리 톤이 이렇게 바뀌거나 아예 저쪽을 보면서 얘기하면 어떨까요? 뭐 그때그때 떠오르는 아이디어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면서 막 되게 흥분하시고 예. 의외로 흥분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서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예. 액션. 그저서야 한심했지. 야, 우리 동네 형사들 최고다. 아니야! 한 번쯤이나 잘못 본 거야. 왜 이러시나? 잘못 보신 걸 거예요. 눈도진 개가 범인이 아니라고 거풀려난다는 소문도 있어요. 수업 전부 다 다시 한다고. 진짜로 형사들이 그랬어요. 컷! 앤드 슬레이. 네, 오케이. 좋았습니다. 테크 30. 네, 수고하셨습니다. 한 번에 알아야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내일 36번부터 가겠습니다. 빨간 라인 표시해놔라 지금. 잘하셨어요. 16번이랑 지금 거랑 둘 중에 고를게. 네. 두 개 나온 거. 아 진짜 너무 난리했지. 지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웃는 게 너무 좋았어요. 형사들이 그랬어요. 이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16번하고 30번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타고 가는 얼굴도 이런 얼굴이 있고 실컷 운운한 얼굴인데 거기서만 쬐끔거리고 여기서 이래야죠. 버스에서 미리 그러면 안 되죠. 아니 그게 도준이가 바카스 얘기했을 적에 이보다는 약해도 그래야 되는데 이거보단 약해야죠. 아, 약했는데 거기 너무 아닌 얼굴로 가짓말을 치고 버스 신고 있으니까 한번 다시 형님 오늘따라 피곤해 보이세요? 아까 네가 들고 있던 거 해주면 될 것 같아. 그거 어저께 그 연결시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미리 해놓자세요. 피곤하셔가지고 사람 죽이실 수 있으세요? 얼굴이 말짱하면 어떻게 그런 상태가 안 되잖아. 그렇지. 괜찮겠네. 아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때리지. 아, 괜찮아. 제 마지막 말인데 하나 하나. 아,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뿌려 만들어 놓은 거야 이제. 이렇게 해야지. 그럼 제가 서봐. 제가 안 아프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힘 있게 해서. 그렇지. 아 좋네. 아, 좋습니다. 아프겠다. 이것도 손방맹이도 아프대는데. 아예 아프다. 괜찮아. 아 괜찮아. 나 진짜 아프다. 아니 많이 안 아파요. 두 가지가. 또 반대로 또 너무 시간이 많이 끌어져서 끌고 나왔대. 그거 참 딜레마죠, 그죠? 무게감은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다음엔 장쾌하게 쭉 가셔야 됩니다. 좀.
컷! 네, 좋았습니다. 모니터 볼게요. 저 감독이 나하고 이제 김혜자하고 영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요, 얘기를 구성하고 그래서 찍는다. 찍는데 쉬는 날 꼭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 자랑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내가 그렇게 했나? 이러면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그렇게 기다렸던 김혜자가 겨우 저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아닌가? 그런 영화 외적인 그런 거는 내가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그 기간이 오래였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오래 기다리고 속에서 숙성시키고 그래서 김혜자하고 지금 영화를 찍는데 내가 그거에 지금 부응하나 그 기대에 그렇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것도 힘들었어. 나 어떻게 엄마? 선생님, 이번에 한 호흡으로 길게 쭉 찍을 거거든요.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니라고 이 쓰레기야. 아니야 이 쓰레기야. 아니야. 그러고서 말없이 때리는 부분이 이어지다가 이게 나오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앞에가 너무 텀들이 벌어져가지고 뒤에는 정말 좋네요. 리플레이 해봐. 하다가 점점 빨라지면서 어떻게 해서 급해지면서 엄마 어떻게 나 어떻게가 있어야 됩니다. 엄마 나 어떻게 각 그렇게 할게요. 어떻게 엄마 나 어떻게 피가 질질질. 와 멋있다. 대박. 계속해. 안 되지. 그게 좋아요? 그 가사가? 여기하고 맞죠? 그걸 맞춰서 찍어주겠다. 컷! 괜찮으세요? 머리카락? 괜찮아요. 얼굴 괜찮으세요? 저 이쪽에 비켜드려. 되긴 됐어? 잠시만요. 예, 넘어지는 거. 이게 좀 힘이 없네. 그러게. 지금 검은 연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식사하러 가시죠. 자 식사하러 갑시다. 엄청 잘 올라가시는 듯해 갈게요. 예예. 예. 많이 힘드셨어요? 아니 우리 많이 올라가고 싶어요. 좋으신데요. 길 닦아놓은 게 그것도 잘 맞죠? 길 너무 잘 닦아놨어요. 그래서 너무 잘 올라가셔서 일부러 근데 이번 테이크의 약간의 단점은
카메라 위치하는 대로 바로 가겠습니다. 깐느 영화제 같은 경우 사실 뭐 화려한 축제로 이제 관객분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보이겠지만 사실 감독 입장에선 깐느 영화제는 정말 유황불이 타오르는 그 거대한 생지옥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까다롭다는 평론가니 뭐 기자들이니 전문가들 뭐 배급업자들 이런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앉아서 그 가장 까다롭고 예민한 인간들이 만 고르고 골라서 모여갖고 앉아갖고 그 신작을 최초 상영을 해서 그 틀고 그 사람들이 팔짱 끼고 영화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정말 감독 입장에서는 거기는 예, 빨갛게 달궈진 쇠못 위를 맨발로 걸어가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참 늘 그렇지만 설레임에서 동시에 긴장되고 되게 두렵고 막 이런 곳인데 그 우리 어머니가 이제 보러 왔을 때는 그 깐느 영화제 때보다 한 두 배로 더 긴장되더라고요. 어떻게 보실지. 그리고 스토리 영화의 스토리나 분위기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드린 적이 없거든요. 어찌 보면 아마 김여자 선생님이 나오는 감동 모성 드라마로 생각하고 오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걱정도 되고 근데 그래서 시사회 때 보셨고 시사회 직후에 이제 우리 스태프들하고 스태프들을 챙기면서 이제 같이 뒤풀이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어머니랑은 얘기를 못했고 집으로 돌아가시는 그 차 속에 있는 어머니랑 전화 통화만 했었어요. 핸드폰으로. 근데 그냥 뭐 아, 되게 아유 고생 많이 했겠다 이 얘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지금 시사회 후로 한 넉 달 정도가 지났는데 그 후에 뭐 몇 번 뵌 적도 있고 물론 그런데 한 번도 영화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서로 영화 얘기를 피하고 있는 건지 어쩐 건지. 네, 그 주문이 한번 슬쩍 봐봐요, 도준이. 네. 그렇죠, 시선이 그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타이밍. 자, 다시 원위치 하겠습니다. 구경하신 분들은 좀 작게요. 제발 부탁드려요. 네, 구경 온종 하신 분들 좀 돌아가 주세요. 감사해요. 고기 한 시간 시켰다. 시켰다. 다른 동작 잘해야 된다. 배우가 그래서 손을 되게 잡게 할 거니까 형언할 수 없는 표정. 정말 형언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그거를 몇 번씩 찍고도 그래도 안 돼서 감독도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나도 날카로워지고 거기 사람이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 굉장히 주의가 산만한 장면이었는데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이 끝까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차 속에 들어와서 막 울었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내 앞에 아주 단단한 이 철로 된 이렇게 담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도저히 이건 무슨 핵폭탄이 와서 부시기 전에는 안 부서질 것 같아요. 넘을 수도 뚫을 수도 없는 벽 같은 게 내 앞에 꽉 막혀 있는 듯한 느낌. 난 내가 그렇게 연기 생활을 오래 해서도 그런 느낌은 처음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내가 싫고 그거 감독도 미웠어요.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을 하라고 그래갖고 나를 이렇게 초라하게 만들고 형언할 수 없는 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형언할 수 없으니까 감독이 그렇게 얘기해줬어요. 형언할 수 없다 진짜 그렇게 됐다 그러는데 전 지금도 글씨니 걸려요. 어떻게 형언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정말 울었어요.
도착할 때까지 계속 가시면 돼요, 직선으로. 방향을 꺾는 데가 한 두세 번 있잖아. 거기서 막 이렇게 사람이 역시 나가는 거. 도주 노랑. 있으시는 게 아니라 속력만 확 줄이셨다가 조금씩 계속 움직이셔야 돼요. 자기는 김샘 라인의 이쪽에 서게 되는 거야. 이쪽이 날 것 같아. 자연스럽게 날 아니면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가 선생님은 40년간 정상으로 사신 분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더 자기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는지, 또 홍용표 감독을 비롯한 많은 스태프들은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걸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그것들을 볼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해요. 영화는 이렇게 찍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다른 분들 찍기를 바라죠. 환경은 어렵겠지만. 중요하죠. 마드는 내가 찍은 영화 중에 가장 마음에 든다고 하나. 그러니까 물론 아직도 더 공부해야 되고 더 해야 되지만 실수가 좀 더 적었던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사실은 뭐 찍고 나면 항상 후회가 되지만 그런 후회들이 다른 영화에 비해서는 좀 적었던 영화. 그리고 마지막 장면만큼은 봐도 봐도 되게 괜찮았던 느낌이 있는 영화. 어떤 시골의 공간들을 갔을 때 진흙바닥에서 찌끄덕하고 미끄러질 때 해자를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너무 크게 지금 제가 이제 충무로에서 영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일단 할 수 있는 그 왁구의 정점에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런 영화, 마더를 뛰어넘는 영화를 앞으로 해나가야 된다라고 제 생각에 한 편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야 되고요. 마더를 뛰어넘을 수 있는 영화를 해야 된다라는 숙제로 남을 정도로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고 뭐 행복한 작업이었어요. 10년, 20년 후에 뭐 다시 인터뷰를 하게 되거나 몇십 주년 기념 DVD가 나올 수 있다거나 그랬을 때 하여튼 오히려 그냥 어떤 평론가랑 예를 들어 대담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자 일단 뭐 프란다스에게부터 마더까지 뭐 이 네 작품은 초기작이니까 일단 제외하죠. 뭐 다음 거부터 뭐 설국열차까지 다섯 편은 일단 제외하고요. 그 다음 거부터 뭐 얘기를 시작하면 되겠죠. 그럼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보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영화들 다 잊혀 그냥 그렇게 이후에 할 영화들이
그러니까 유해하는 영화들을 되게 잘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